시장, 중국의 시장, 시골에 뭐 대만의 시장, 인도 시장 가봤다. 이걸 봐서는 가장 자본주의가 안 될 것 같은 나라는 당연히 인도죠. 그렇죠. 그걸 보면 이건 진짜 신석기 시대야 뭐 막 이러는 판인데, 근데 알고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인도예요. 네, 가장 잘 하고 있는. 최근에 뭐 하여간 참 신기해. 인도 경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릴까요? 예. 아니야 오늘 그렇지 않아도 조 박사님하고 교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려고. 안녕하세요. 제가 갑자기 불청객으로 끼어들었습니다. 저는 딱 5분만 얘기하고 다시 계속 하시. 네. 전 여기서 목소리만 나갈게요. 아까 인도 경제 얘기가 나, 인구 얘기가 나와서 요새 인도 인구가 사실 중국을 추월한다 그러면서 뭐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새 인도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죠. 네.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남쪽이 좀 잘 살고 북쪽이 이제 가난한 지역이 많은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쪽에서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불가촉 천민 쪽에서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쵸.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우수한 인력 중에 물론 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그 해외로 빠져나가요. 그리고 이제 화교 같은 경우는 화교 네트워크가 세계에 네, 쭉 있는데 네. 이 인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거나 했을 경우에 상당히 고소득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도 네트워크가 아, 잘 안 네, 돼요. 아. 저희 뾰삐님이 지금 MIT보다 힘들다는 IIT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IIT가 굉장히 뛰어난 대학인 건 맞는데 이게 문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 거예요. 나머지 대학은 그러니까 지금 그치. 요새 보면 인도도 대학 진학률이 네네. 늘어나는데 대학의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재 양성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낮은 카스트에 계신 그런 쪽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서 우수한 인력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과연 얼마나 그 인도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이게 회의적인 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인도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뭐 요즘에 나오는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디리스킹 문제 때문에 인도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디리스킹의 대상으로 인도가 매력적인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네네. 생긴 건 맞는데 인도에서 그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게 그동안 왜 안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들어가지만 이게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생산기지가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, 그렇죠. 나온 거고 일단은 그런 첨단 산업이 들어가려면 전기, 수도, 가스는 인터넷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쵸. 많이 떨어지고요. 네.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많고 네. 뭐 뉴델리 쪽 그 소위 이제 부유층들이 살고 그다음에 행정이 있는 그런 지역만이 그게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나머지 도시들은 정말 가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네가 태반이고 동네별로 지점들이 있을 때 마을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간은 거의 없고 뭐 네.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뭐 허 벌판이 있는데 벌판 한가운데 움막 짓고 사는 사람도 여전히 보이고 뭐 이런 상당히 이게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도의 사법 리스크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서 저도 유튜브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인도에선 소송 지연이 뭐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정도. 그러니까 뭐 민사 소송 같은 거 한번 걸리면 막 60년 막 이렇게 걸리기도. 아. 그러면은 기업체에서 뭘 운영을 하다가 소송 한번 걸리고 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냥 파산하겠네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도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시장인지에 대해서는 좀 그 단지 인구만 가지고 요새 뭐 드디어 뭐 인구가 추월했네 어쩌네 하지만. 네,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쉽진 않을 거다. 예,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실제로 그거를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룰들이랄지 이걸 가지고는 그쪽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장면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 친구가 하나가 인도에 있어요. 네. 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인도에서 처음에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갔어요. 90년대 초반에 가가지고 중반에 가서 처음에는 화장품 이렇게
곧다리 장사죠. 네, 네.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방 기계인데 기계가 아니라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그 가사 나오는 어, 예. 네. 인도 사람들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. 그것도 팔긴 잘 팔았고 그 다음에 뭐 팔았냐면은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이거 빼빠라 그러죠. 이거 사포. 네, 네, 네. 사포 이거를 팔았는데 이게 그게 잘 팔려요? 사포? 잘 팔려 잘 팔린대요. 사포. 네, 그게 그 얘기 들은 게 2000년대 초반인데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면은 다 직접 했잖아요, 손으로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도 그렇게 하니까 아, 이게 사포가 아. 굉장히 잘 팔렸대요. 그런데 팔리긴 잘 팔리는데 이익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.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외상으로 거래하고 나면은 수금이 안 된대요. 저기 뭐야 수금 안 하고 도망간 다음에 폐업하고서 바로 옆에다가 또 차려요. 그래서 그 수금하러 가면 그 자기 명 자, 네.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돼요. 네, 안 돼요. 그러니까 안 되는 뻔히 알아요. 너 돈 띄어먹었잖아니까. 아, 나 그 회사 망했어. 너무나 아. 뻔뻔스럽게 그냥 아주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외상거래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외상거래 안 하면 그 지역 전체에서 아예 안 받아준대요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저희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 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하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야 이제 너하고는 거래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전적으로 믿고 하겠다 그러면은 값을 올려버린대요 자기네가 너 나 아니면 안 된다며 그러면서 값을 올려버린대요 신뢰관계가 잘 그래서 거래하면은 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제 깎아주고 이게 아니라 걔들은 어 그래 그럼 올려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가지고 한번 이제 그 친구 외에 제가 한 몇 년 됐어요. 한 4, 5년 전쯤에 인도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. 저희 그때 무슨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쭉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을 파는 과정도 그렇고 그 안에 폐쇄성이 너무 심하대요. 그러니까 아예 대도시에 크게 뭐 대기업에서 들어가면 그건 좀 덜하겠죠. 근데 너무 폐쇄성이 심한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단기에는 절대 이익을 낼 수가 없고 뭐 장기적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줘요. 그러면서 인도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가지고 다 듣고 나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다음에 생각나는 게 아 그러면 딴 나라 가서 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 이렇게 돼요. 아 황현수님 임영환 박사님 옆에 계십니다. 금방 들어오실 겁니다. 저는 잠깐 이렇게 게스트로 특별 게스트로 들어온 거고요. 아니 안 들어가도 되지 뭘. 안 들어가요. 네. 아까 인도 경제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잠깐 끼어들었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... 아니 왜? 왜냐면요 임영환 박사님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아니 타지마을 얘기하셔야 되니까 아 타지마을 네, 오늘 네, 참 싼치 네.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.